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최화정을 만나러 방송사에 온 영철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비호감입니다. 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비호감 최화정 김영철이에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는 비호감이에요. 저희들은 방송 중에도 영어를 막 쓰고요. 어, 그렇죠. 쌍쌍 넘버 2. 넘버 2 그리고 인내셔널 타이 저희들은 타이타닉이라는 발음을 하잖아요. 1 2 3 타이타닉. 예. 예. 우리 호감으로 바뀌면 어떡하니? 우리 좋아하면 어떡해? 안 돼. 우리는 안 돼. 우리 좋아하지 마요. 저희들은 팬클럽 이런 거 사양하겠고요. 안티 좋습니다. 그리고 게시판에 칭찬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. 너 땡스. 야. 네. 어떤 그릇이나. 와! 파인애플 볶음밥. 네. 그 이거를 날 주려고 한 거야? 네. 이름도 정했어요. 뭐예요? 최파야. 최파야. 어떤 분 같아요? 최화정의 파워타임 파인애플. 아휴, 바보. 최파야는요? 네. 최하정을 위한 파인애플 야채 볶음밥이죠. 진짜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어때? 너무 영광스러운 거네.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? 또 그렇게 따지면. 너무 아니, 비싼 저는... 점심이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나한테 준 거잖아. 그쵸. 그럼 이거는 정말 어떤 멋진 레스토랑에서 사는 식사보다도 비싼 거잖아. 기억할게. 항상 노력하고. 근데 노력을 하는 족족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도 굉장히 머리도 좋은 것 같고. 아니 근데 너는 사실 얼굴로 안 뜬 거잖아. 너는 얼굴로는 정말 도움받은 게 없지. 그냥 재능이었잖아. 근데 난 또 아무 실력 없이 얼굴로만 떴어.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그런 개입을 서로 부추겨줄 수가 있잖아. 어? 너는 아무것도 없이 얼굴로만 뜬 사람들의 비위를 몰라. 그러니까 난 너 굉장히 존경해. 진짜 비호감이다. 와, 나 진짜 나 완전 내가 무릎 꿇었다.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내가. 그래서 어떤 때 와. 그러니까 어떤 재능만으로 정말 정면 승부한 거잖아.